아침은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돈을 풀라는 여당과 못 풀겠다는 정부. 여당과 정부가 사상권권 정명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에 방점을 둔 총선 공약 실천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정적인 국정과제 마무리를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론적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면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오픈마켓 이베이가 K-POP 전문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인 국내 스타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전문 매장에는 빅뱅과 2NE1 등 한류 스타의 CD와 티셔츠 등이 판매됩니다. 이 같은 이베이의 K-POP 마케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K-커머스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1992년 단교한 후 처음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난 6월 말 대만에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했는데요. 협상은 대만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한 대만의 관계 개선에 민감한 중국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이 협상 추진 사실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같은 신문 8면입니다.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장애인 학교 성폭행 사건의 실제 인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인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12년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는 그만큼 중국 경기의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같은 신문 2면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과학조사 목적의 고래잡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와 포경 반대 국가들은 이를 사실상 상업적 포경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포경 지지국은 비슷한 숫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모두 30억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액수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자금 성격이 짙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화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감격이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전반 30분 골을 넣은 박지성은 2002년 포르투갈전에서처럼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올스타 팀의 이동국이 MVP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